김태성 본부장이 생각하는 오늘 시장의 핵심 키워드 어떤 내용을 주셨을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공개합니다. 자, 김태성 본부장님은 오늘 실적 기대주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이제 또 시간이 이렇게 흘러서 이제 4월 되면 또 실적 발표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실적이 잘 나오고 실적 시즌에 좋게 흘러갈 수 있는 종목들을 미리 선별해 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실적 기대주 어떤 업종, 종목들을 좀 보시나요? 일단 실적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사실은 기술주를 좀 생각하실 것 같은데 네네.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이제 저는 제약바이오 쪽에서 제약바이오요? 네, 실적 기대주는 우리가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리고 싶고 네. 일단 작년 말, 그리고 이제 올해 초에 들어오면서 제약바이오 섹터에 이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기대감으로 혹은 테마적으로 움직이는 기업들이 많았다면 올해에는 뭐 대규모 M&A라든지 대규모 기술 수출 기술 이전에 대한 네. 뉴스가 굉장히 많았었던 1분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레오켄바이오도 그렇고 뭐 유한양행도 그렇고 또 알테오젠도 그렇고 이런 대규모 기술 이전에 대한 이야기들도 이제 많이 나왔고 또 레오켄바이오와 오리온 그리고 이제 OCI라든지 OCI와 한미약품 이런 M&A 관련 이슈도 굉장히 좀 많았었던 그런 한 분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이쪽에 이제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볼 때가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최근에 또 제약바이오의 대장주 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떠오르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반도체, 2차전지, 조선 그걸 넘어서 또 제약바이오 쪽에까지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중국의 우시바이오라고 하는 이 글로벌 기업에 대한 어떤 반사 수혜를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받고 있는 상황 속에 실적에 대한 눈높이는 더 높아질 수 있는 요소들은 많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는 감사 보고서의 시즌이 왔습니다. 그렇죠. 어제도 이제 시간외로 감사 보고서가 좀 지연이 된 몇 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하락 그리고 오늘도 하락하는 좀 모습을 네, 좀 보이고 맞아요. 있는데 이 감사 보고서 시즌 때 가장 가슴 졸이는 섹터가 바로 제약바이오가 아닐까 싶거든요. 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이제 이 재무 구조 자체가 좋지 못한 기업들이 많은 그냥 기대감으로 이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많은 섹터이다 보니까 네. 그런 조금은 좋지 못한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그 안에서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지금 위치에서 우리가 공략해볼 만한 네. 사실 오늘 같은 날은 여러분들의 시선은 모두 삼성전자에 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네. 이제 삼성전자 만 올라가고 있는 지금 수급 블랙홀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럴 때일수록 조금 다른 섹터에 대한 관심도도 높여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시장의 주인공은 삼성전자지만 그 뒤에서 또 다음 주인공이 될 만한 업종, 섹터 이런 것들을 골라봤을 때 제약바이오, 올해 들어서 확실히 분위기가 달라졌으니까요. 잘 골라봐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약바이오 중에 실적이 잘 뒷받침되어 있는 다음에 실적 발표할 때 좋은 실적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을 골라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거 보세요? 저는 오늘 삼일제약이라는 기업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삼일제약? 생각이 네. 들어요. 일단은 저만 관련한 제품을 이제 기본적으로 만드는 회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여기 이제 녹내장 치료제라고 볼 수 있는 모노프로스트라고 하는 제품을 만드는데 이게 연간 약 매출을 100억 정도 달성하는 기업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이 녹내장이라고 하는 질환도 아무래도 이제 이 고령화 시대에 굉장히 또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수요 또한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이제 저만 관련해서 아멜리브라든지 레비케어 같은 신규 제품들도 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신규 제품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 이 기업이 벌 수 있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이 파이프라인 기회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하시면 네.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골관절염 치료제인 로시비빈트가 이제 중요하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코오롱 티슈진이라는 기업 아마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 이 기업도 이 골관절염 치료제인 이제 임보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냥 단순 기대감만으로도 이 3조라고 하는 시총을 좀 기록했었거든요. 지금은 물론 이 품목허가가 취소가 돼서 좋지 못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이 삼일제약에서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이 로이시비벤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러한 상황이라서 만약 이쪽 그 섹터에서 좋은 결과치만 좀 보여준다라고 하면 저는 삼일제약은 탄탄한 어떤 캐시플로우를 좀 보여주면서 새로운 기술력을 덧입혔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좋은 모습을 좀 보일 수 있지 않나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3일제약을 골라주셨습니다. 뭐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 그리고 실적이 뒷받침되는 그런 종목으로서 바라봐야 될 텐데 자, 그러면 3일제약 가격 전략도 제시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사실 위아래로 꼬리가 좀 달려서 좀 불편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한 번에 다 사신다라는 생각보다 저는 이 매수 밴드를 좀 오늘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9,570원대예요. 그래서 이제 9,000원에서 9,600원 사이에서 천천히 모아 가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이 구간에서 최근에 이제 이 하단 혹은 이제 이평선이 이탈되는 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 7,5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손절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대신에 만약 그렇지 않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올 1월 달에 기록했었던 1,850원대는 네네. 충분히 돌파할 가능성 그리고 목표가는 12,000원을 제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3일제약 가격 전략까지 제시를 해주셨는데 오늘뿐만 아니라 좀 변동성이 있는 종목이니까 이것은 좀 참고를 하시면서 트레이딩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고점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을지 1,850원 1월 24일에 기록했던 전고점 기억하시면서 한번 매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3일제약으로 이 관련된 실적 기대주, 제약바이오 중에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을 체크해봤고요. 자, 그럼 이 키워드, 이 제약바이오와 관련된 키워드를 저희가 이청원 PB님께도 알려드렸어요. 자, 이청원 PB님은 어떤 종목, 제약바이오 중에 어떤 거 좀 보세요? 저는 CGN이 오늘은 조금 눈에 들어왔습니다. 네, 오늘 진단키트주들이 괜찮죠? 예, 전반적으로 일본에서 박테리아 발병 그리고 특정 중국인에 대한 치사율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부각이 되면서 진단키트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적지 않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CGN도 장 초반 상승폭을 매우 높였으나 지금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이 실적 기대주라고 하는 키워드의 CGN이 지금은 조금 그 모양새를 갖추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참고로 CGN은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코로나19 최대 수혜 종목이었습니다. 진단키트의 판매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었고요. 당시의 주가는 10배, 저점 대비 10배나 올랐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한 가지 변수가 이제는 풍토병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서 기존에 있던 진단키트는 모두 다 재고 자산으로 남게 되었고 평가 손실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기준 전반적인 실적이 좋지 않지만 4분기가 괜찮았습니다. 4분기 기준으로는 매출이 1,005억 원, 영업이익은 정말 모처럼 35억 원 영업이익을 달성했습니다. 앞으로 기술 이전과 관련된 또 기술 공유와 관련된 사업을 조금 더 확장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이 지금 묻어나고 있고요. 이번 일본에서 발병하고 있는 해당 이슈의 크기가 또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혹시나 또 예전과 같은 그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CGN과 넓게 보면 진단키트 또 제약바이오 한 차례 정도는 움직임이 더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CGN이라고 하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조금 더 눈여겨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CGN을 제안을 해주셨어요. 뭐 뉴스나 이런 언론 보셨겠지만 일본 쪽에서 또 관련된 이 박테리아 관련된 전염병이 조금 출몰 했다. 요즘에 또 일본 갔다 오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요거는 좀 주목하시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상황을 체크해 봐야 되겠고 CGN 뭐 꼭 진단키트뿐만 아니라 실적이 지난 4분기에 4분기 실적이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한번 단기적으로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으로 CGN까지 제약바이오 중에 하나 골라봤습니다. 한번 잘 추적해 보시고 좋은 투자 자리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